아니, 양파로도 진짜 김치를 종종 해 드시더라고요. 양파가 아무 때나 네. 사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이 양파가 이제 막 수확을 하고 나서 얼마 안된 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양파가 가장 달고 시원하고 아삭아삭거리고 연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담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양파에 칼집을 넣어 주실 건데, 네. 네. 너무 양파는 크지 않은 걸로 준비해 주신 게 좋고, 최소한 주먹 사이즈보다는 좀 작은 걸로. 제전 주먹이 아니요, 좀 커서. 형이시지먹 말고. 이제 조금 뭐, 가능하면 한, 중학생 딸의 주먹만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 뿌리에 있는 쪽은 잘라내지 말고 그대로 가능하면 붙여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십자를 내주시는데, 우리 오이소백 했을 때처럼 밑에 한 1cm 정도 남겨두시고,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요. 예, 한 번만 제가 더 해볼게요. 그래서 10십자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나는 형민 씨 주먹만한 큰큰 양파뿐이 없다 양파가 이러면 반으로 잘라서 자른 단면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십자로 넣어주셔도 아 돼요. 이렇게 눕혀서 반으로 자른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눕혀서 요렇게 요걸로 제가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반으로 자르면 두 잘라서 쪽이 나오잖아요. 요두 쪽을 요렇게 마찬가지로 넓은 쪽을 위로 해서 칼집을 넣으셔도 돼요. 너무 큰 양파일 그쵸? 때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쵸? 예, 그렇게 절이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절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푼처럼 좀 밑이 편편한 게 좋아요. 이렇게 네. 거기에다가 좀 전에 이 칼집이 위로 오도록 전부 이렇게 놔주세요. 놔주시고, 여기에 액젓을 요 윗부분에다가 조금씩 부어가면서 절여주시는 아, 이게 거예요. 양파는 액젓으로 졸이나요? 예. 그래서 오. 조금씩 요 사이에 들어가게요? 10십자의 사이에 안쪽에 뵐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 이거는 뭐막 이렇게 배추 절이는 것처럼 절이는 게 아니라 네. 간이 살짝 밸 정도로 해서 나중에는 피클처럼 아삭아삭한 느낌을 살리면서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한 40분 정도만 두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예, 제가 요거 이제 절여놓은 자, 거를 미리 절여놓은 것이 준비해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의 이제 유연성은 조금 생긴 상태에서 밑에 국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양파는 또 수분이 굉장히 예. 많잖아요. 그럼 이제 요 국물을 같이 양념에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요대로 준비를 해두고, 저쪽에 제가 준비된 그 다시마 육수.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양파 김치는 조금 물기가 있게 만들어질 건데요. 그냥 차가운 물에다가 다시마 넣어서 한 2, 30분만 두시면 다시마 육수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다시마 육수에 액젓을 넣어서 기본 간을 먼저 좀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붉은 고추. 한 3cm, 2.5에서 3cm 정도. 그다음에 부추도 이제 그렇게 썰어서 준비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국물까지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풀을 이제 써주시는 거죠. 자, 풀을 쓰실 때는 우리 첫 시간에 밀가루 풀 예, 저희 밀가루 풀 만들었잖아요. 써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찹쌀가루로 쓰는데, 사실은 풀의 종류는 별 특별하게 꼭 익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건 없고요. 왜냐하면 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결국은 이제 전분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끈기, 농도 이런 것 때문에 넣잖아요. 그래서 뭐 밀가루면 밀가루, 쌀가루면 쌀가루, 찹쌀이면 찹쌀가루, 아니면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밥. 밥을 예, 넣으시고 좀 밥도 보리밥 또는 뭐 찰밥, 그냥 밥. 관계없어요? 예,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풀어서 덩어리가 없이 풀어주신 상태에서 다 풀어지면 불 위에 올려서 저어가면서 중앙까지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올 때까지만 끓여서 식혀서. 그때 이제 불을 닦아서 그쵸. 식히라고 식혀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시죠. 그래서 불 위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대신 그냥 두시면 밑에 풀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전분가루가 전부 앉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끓을 때까지는 저어주셔야죠. 자, 그렇죠. 제가 그래서 풀을 좀 뜨거운 걸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식혀서 만들어 온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양념을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준비가 저희가 미리 해놓은 게 식혀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걸로 이제 만들어 볼까요?
자, 양파도 절여졌고요. 국물도 순면. 지금 만들어졌고. 네. 네. 이젠 뭐 또 섞어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그럼 한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념을 네. 절여주시는데 요 양파를 네. 절이고 난 양념 있잖아요. 네네네네. 요걸 버리지 않고 다 국물로 쓸 거예요. 요게 지금 액젓이랑 그 양파 국물이랑 다 들어간 거죠? 다 섞여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고춧가루를 넣어주시고 네. 고춧가루가 충분히 섞일 정도까지 먼저 섞여지면은 여기에 설탕도 넣어주시고 네.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 네. 다진 생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풀을 섞어주세요. 네. 풀이 또 넣어주고. 네. 그래서 잘 어우러진 상태가 되면은 네. 여기에 아까 다시마 육수하고 액젓하고 섞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국물을 이렇게 또 네. 따로 만드는 건 요거 좀 특이하네요. 이 다시마가 들어가서 더 이제 감칠맛이 살아나고요. 네. 양념하고 어우러졌을 때 시원한 맛을 더 내주게 돼요. 아. 그래서 부추, 네. 붉은 고추 채썬 거 네. 같이 넣어서 요게 이제 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네. 그러면 네. 양파를 그냥 이제 소를 넣어서 네. 통에다가 그냥 바로 담으시면 돼요. 네. 저희가 보울 같은 걸 준비하시면 네. 일단 양념을 골고루 한번 묻혀주시고 네. 중앙에 요 건더기 있죠? 네네네. 예, 좀 이렇게 중앙으로 박아주세요. 아, 이렇게 안에 오이 후방이처럼 맞아요. 이렇게 안에 넣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요. 네. 쉽죠? 그렇네요. 자, 국물 전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아니, 선생님, 중앙에 넣어주시고 이래도 네. 되는 겁니까? 김치가 너무 쉬워서요. 네. 아니 제가 네. 이제 그 웬만한 요리는 네. 아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김치는 좀 할 수 있을까? 김치가 제일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선생님이 이번 주 내내 지금 알려주시는 김치들은 네. 이거는 집에 가면 진짜 해볼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요. 네, 자신감이 붙어요. 정말 김치는 알고 나면 쉬운 요리고요. 네. 한번 잘 만들어두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제 정확한 레시피와 그리고 정확한 계량 네. 그리고 절여진 상태만 제대로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파김치를 담아서 네. 두시면 우리 보통 서양 요리 먹을 때도 피클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고기 드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는 고기 드실 때 양파 따로 김치 따로가 아니라 네. 아예 양파김치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요거 버리지 마시고 그냥 같이 네. 구워서 익혀주세요. 이거 왠지 국물도 굉장히 맛있어요. 예. 아까 다시마 육수를 사용한 거라서 네. 그리고 양파에서 나온 맛도 섞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거든요. 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거 얼마 정도나 익혀서 드시는 게 좀 좋은 김치인가? 이것도 너무 오래 익히는 거는 맛이 없고요. 한 일주일 이내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네? 하루 정도 지나서 지금 가져온 김치가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걸로 그래도 이제 그릇에 담아서 갈라서 그냥 네. 다 갈라 펴면은 그대로 담아내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아주 뭐 정갈하네요. 네.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네. 약간 그 고급 한식집 같은 데서 한정식집 같은 데서 네. 볼 수 있는 그런 김치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국물도 같이 좀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서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김치 쉽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김치는 진짜 뭐 배추 막김치에 네. 양파김치. 그래서 생각보다 손쉬운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양이나 향들은. 네.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김치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 완성됐습니다.